저는 어린 시절 고향 제주를 갈 때 호남선을 타고 와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갔었습니다. 또 대학을 가면서 접한 5.18 광주의 진실 때문에 저는 20대 청춘 10년 모두를 민주화 운동에 바쳤었습니다. 보수 정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2000년에 한나라당에 입당한 이후에도 호남민을 배제하지 않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일관되게 개혁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특히 2005년 최고위원 당시에는 당시의 호남 폭설에 대한 지원 작업을 위해서 열흘 가까이 지역에서 상주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끈끈하고 또 재난을 복구하기 위한 활동 속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1년 사무총장 당시에는 당시 정운천 위원장님을 호남 특위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호남과 당시의 새누리당을 서로 화해하고 또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은 호남 동행 특별위원회로 왕성하게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호남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섰던 의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풍부한 물산과 문화, 풍류 속에서 예향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디보다도 더 높은 시민정신, 그리고 어디보다도 높은 그런 국가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 저는 그런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큰 공약으로서는 호남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세우고 제가 그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특히 5.18과 우리 당의 화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정문, 전문, 앞머리에 올려서 5.18과 우리 국민의힘과의 역사적 화해를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남의 인재들을 키우겠습니다. 시의원, 구의원 후보도 제대로 안내 세우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안 됩니다. 지방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이정현 의원님, 정운천 의원님, 또 비례대표 55%, 25% 이런 약속 지켜내면서 우리 호남에서 있어서 많은 건강하고 합리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국민의힘과 함께 국정운영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정책, 예산, 그리고 지금 세만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 여러 가지 큰 현안 사업들, 그리고 지역의 우리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등 여러 가지 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남 특임 장관을 임명해서 그분에게 힘을 실어서 지역과 소통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애정, 그리고 실천으로의 책임감, 그리고 호남과의 네. 동행, 원희룡이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 후보의 호남권 공약 잘 들었습니다.